안녕하세요. 강성환입니다. 오늘은 자폐의 디지털 출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자폐는 장애가 아닌 질병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 치료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디지털 치료는 약물이 아니라 이런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접근법들입니다. 그러면 IT 기술을 활용한 접근법들에는 크게 하드웨어나 어떤 기기를 이용한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우리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그런 접근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들은 직접적으로 뇌신경계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신경계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폐아이들이 뇌신경 발달 장애인데, 그럼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며 자폐아이들의 뇌는 발달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뇌가 막 이제 생성될 때 뇌세포가 많이 이제 분열이 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뇌세포들이 자기가 이제 앞으로 맡아야 될 위치로 쭉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세포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맨 좌측처럼 이렇게 세포들이 쭉 하나 이런 이제 원기둥처럼 쭉 나열이 되어서 세포 간에 시냅스를 형성하면서 좌우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기능적으로 이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제 위치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그 기능들을 담당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층층이 잘 레이아웃이 형성되지 못하고 서로 중간중간에 이동을 멈추거나 다른 세포들, 2층에 있지 말아야 될 세포들이 중간중간에 끼게 되면은 정보의 교란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들이 딱 정확하게 정렬을 딱 이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역시 정보의 교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동을 할 때 이 그 주어진 경로에 따라서 잘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그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럼 이제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포들이 서로 다양한 시냅스를 형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좌측에 영아기 때 그리고 6살 때, 14살 때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세포들의 가지가 미숙합니다. 우리 식물들, 꽃이나 식물들도 이렇게 크다 보면은 잔가지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잔가지들이 조금씩 쳐주거나 자연적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굵은 가지와 잔가지들로 서로 이렇게 층화된 구조를 가져야지만이 이제 건강하고 큰 나무들로 쭉 클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뇌 시냅스의 발달이에요. 그것을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프루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달장애 아이들, 특히 자폐아이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이 신경세포들 간에 서로 합선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불필요한 신호와 의미 있는 신호를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감각 자극들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자폐아이들에 있어서의 뇌신경계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은 자폐에 관한 불편한 진실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수님, 디지털 치료라는 게 대체 뭔가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사실상 의료 장비들 대부분이 이미 디지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옛날 같으면 필름에 이렇게 인쇄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필름이 다 사라졌어요. 바로 그냥 디지털 파일로 인식을 해서 바로 이렇게 팩스라고 하는 게 퀀토 화면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즉 디지털 치료가 이제 용어는 최신으로 나왔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많은 이런 기기들을 이용한 영상 진단법 또는 치료법들도 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에 들어가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인지 재활 치료를 한다든지 중독 재활 또는 이런 이제 자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사회성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이런 게임화된 어떤 훈련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치료의 개념이 이런 기기 중심에서 또 소프트웨어까지 확장된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강조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뇌가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뇌가소성은 뭐냐면
뇌세포가 우리 흔히 생각했을 때 한 번 망가지면은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발달 장애도 한 번 제대로 발달이 안 되면 영구적으로 발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뇌는 평생을 두고서 그 시냅스가 재구성이 되고요. 실제 뇌세포도 죽은 세포가 재생이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뇌세포도 새로 생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는 이게 서로 시냅스를 이뤄가지고 정보 처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포가 만들어지고 죽고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회로를 어떻게 형성시켜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뇌 시냅스를 재구성시켜주는 것, 이것이 디지털 치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고요. 두 번째는 뇌세포가 서로 그 기능을 하고 그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팔다리거든요. 그럼 팔다리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튼튼해야 되고 그거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뇌 시냅스를 회복하라.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뇌세포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라.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서 디지털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디지털 치료로 관심 받고 있는 게 TMS 치료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네, TMS라고 하는 것은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이라고 해서 뇌는 두개골 안에 쌓여 있으니까 이 Transcranial은 이제 두개골을 뚫고 Magnetic, 자기장으로 자극하는 Stimulation, 자극한다. 그래서 경두개 자극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코일화돼서 이렇게 쭉 전류를 강력한 전류를 흘려주면은 유도되는 자기장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인체에다 가깝게 되면은 이 자기장이 근육이라든지 신경계 같은 것들에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자극을 해주냐? 시냅스를 형성하거나 이 잘못 형성된 시냅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잘못된 뇌파 파장들을 코렉션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신경계들이 이제 이렇게 합선이 되면은 의미 있는 뇌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흥분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기장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뇌세포가 서로 시냅스를 해서 파장을 만들어낼 때 전기적으로 신호를 소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한 자기장을 유도를 해주면 또 전기적인 신호와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뇌파 파장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리듬으로 유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장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자기장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본 그 논문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이제 자폐와 발달장애 관련된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요. 여기서 하버드대 연구진들이 이 자기장 치료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자기장 자극은 자폐아의 흥분된 신경을 이제 안정화시켜 줄 수 있고 또 뇌 가소성을 자극을 해서 뇌 시냅스의 재구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아들의 치료에 실제로 뇌파 치료의 효과도 입증이 되었다고요? 네, 아마 자폐아를 두신 분들께서는 사실 뉴로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제 뇌파를 가지고서 치료하는 뇌파를 교정해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소위 뇌파 치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는 지금 두피에 전극을 하나 붙이고 있어요. 바로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측정된 뇌파를 이 컴퓨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보는 화면에는 일종의 이제 게임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가 억제해야 되는 뇌파를 잘 억제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뇌파 부위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 조건이 딱 맞으면 이 이제 우주선 같이 생긴 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이제 흥분파라든가 안 좋은 파 같은 것들이 딱 나오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되면은 딱 가다가 얘가 멈춰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거 화면을 보고서 자기의 뇌파를 스스로 조절하는 이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조절 훈련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냅스가 점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세포라고 하는 것을 항상 함께 자극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반응하게끔 유도를 해주면 그게 자기장에 대한 자기장으로 인한 유도이든 아니면 훈련으로 인한 유도이든지 간에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학습과 습관이 되는 것이죠. 자, 사실 이 뇌파 치료는 역사 꽤 됩니다. 벌써 한 2, 30년 정도 되고요. 실제로 캐나다나 북미 또 국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런 뇌파 치료를 도입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라든지 감정 조절 능력이나 사회성을 회복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제가 한 10년 전 그리고 6년 전쯤에 캐나다에 위치하는 ADD 센터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뇌파 치료 클리닉 중에 한 곳을 이제 방문을 해서 저도 직접 이제 연수도 받고 또 이렇게 실제로 다양한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도 또 이제 엿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이번 불과 한두 달 전에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또 들렀던 곳인데요. 이 그 서부 쪽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인근에선 또 사이프레스 클리닉이라고 해서 한국의 이제 제일 교포 심리학 선생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이 뇌파 치료 전문 클리닉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뇌파 장비를 가지고서 뇌파를 훈련하고 또 뇌파를 이제 측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SF 영화에서 이렇게 사람이 딱 다치고 나서 큰 통에 들어가서 빛을 한번 쭉 쏘이고 스캔하고 나면은 쫙 회복돼서 나오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는지요?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치료, 바로 첨단 디지털 치료인 광자극술입니다. 광자극술은 조금 낯설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이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고, 이런 자기장이나 전기장 치료와 달리 빛,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가시광선 범주 바깥을 넘는 근적외선 파를 이용을 해서 뇌신경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광자극 치료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뇌에다가 근적외선 파를 이렇게 쬐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장이 우리 가시광선보다 조금 길어요. 적외선 이제 바깥에 있는 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개골을 사실 투과를 합니다. 침투되는 깊이는 한 4, 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뇌까지는 이제 충분히 닿는 거리죠. 그래서 얘가 이제 뇌세포에 이 빛이 닿게 됩니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데 보이는 빛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적외선이라고 하면은 빨주, 노초, 파남, 보 중에서 이 빨간 파보다 더 느린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빨간 파보다 더 바깥에 있는 파를 이제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근적에서는 이제 빨간 파장에 이제 더 근접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외선 중에서는 파장이 이제 빠른 파에 속하고요. 이 중에서도 한 800, 이 파장의 사이클이 한 8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근적외선 파는 뇌신경세포 중에서도 특히 신경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치료의 원리를 봤을 때 뇌 시냅스를 재구성시켜주고 그렇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엔진,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시켜줌으로써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게끔 부스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 뇌신경계 질환의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부터 우울증, 외상성 뇌손상, 발달장애까지 사실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면 발달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이동을 할 때 동력이 딸려서 제대로 이동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세포가 손상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구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합성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엔진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런 인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사회성, 감각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더 정밀하게 제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이 근적외선 광자극이 뇌세포에 닿게 되면은 혈관을 재생시키거나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를 생성시키거나 생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을 억제시켜주거나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거나 그다음에 시냅스의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을 보시면은 40명의 자폐아이들, 나이는 이제 5살에서 17살까지에 있는 아이들인데 절반은 근적외선 광치료를 받고 절반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조군으로 있었어요. 주 2회 동안 한 번에 5분씩 총 4주간 근적외선 광자극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특히 이런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쉽게 흥분하는 이제 흥분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차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증상들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TMS나 광자극 수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무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갖고 있는 자폐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다음 달에 열릴 작은 연구 세미나입니다. 제목이 QEG 이제 뇌파 분석이죠. 정량 뇌파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TMS 치료 또 TDCS 이제 전기 자극 치료입니다. 관련된 세미나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은 자폐아를 가진 아이, 자폐, ADHD, 또 러닝 디피컬티스, 학습 저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런 뇌파를 매핑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뇌 신경 조절 치료를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 세미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는 또 자폐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증언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것이고요. 저희 팀도 참가해서 광자극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이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 뇌파를 분석하는 부분들은 저희 장비와 저희 분석 기술을 가지고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자폐아의 치료를 위한 첨단 디지털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자폐, 이제 더 이상 장애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자폐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아이가 자폐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다양한 치료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개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노력해 가시지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롱 코비드 증후군이 걱정되신 분들, 뇌파 검사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꼭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